미국에 있는 데이비드 다우리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했는데 그거를 누가 번역을 했냐면은 증산도 쪽에서 안두구라는 분이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예. 당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네. 한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아, 한국을 떠나서? 그 다우리 형사님이 어떻게 우리 책을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연결시킨 완전 계시를 줬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 아니, 하늘에 있는 천서를 자기가 다 봤다. 아니, 왜냐면 무궁화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저기 아브라함이 아까 저기잖아요. 네. 갈대 우루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한국이라고요? 네. 한국의 실이 한국의 하나야. 하나야. 네. 수메르구. 네,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갈대 우루가 수메르국이니까. 수메르국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수메르 또 수메르 지역에. 지역. 나라가 있었지. 그 중에서 우루국이. 어쨌든 12 한국 중에 하나가 수메르국. 12 한국 중에. 12 한국 중에 우루국도 있고, 자, 수메르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메르국 본국은 원래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 우수리강 쪽. 우수리강. 우수리강. 아, 연해주 쪽이야. 연해주. 연해주. 원래는 연해주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수메르기. 여기서 방향을 다 제시하면서 500 몇만 5만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수메르기 기준이. 결국은 아시아를 연결하네요, 그죠? 어, 수메르기는 그쪽에 수메르 북이 아니고 거기 있습니다. 지역에 모르고. 수메르라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땅을 땅을 수메르 글자가 세계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네. 그 글자도 그럼 여기 한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나요? 자, 수메르고 저 수메르 쪽에서 나오는 문자가 바로 쇠기 문자죠. 쇠기 문자. 쇠기 문자. 쇠기로 쇠기 박듯이 나무 틈에다가 이렇게 박는 쇠기 있잖아요. 이 쇠기다. 요걸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상형문자야 사실은. 맞아. 이걸 상형문자로 변형시킨 게 불가해요. 상형문자를.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거야. 수메르족은 동쪽에서 왔다고. 그럼 결국 가림토네. 그죠. 각도 변형된 거야. 그렇죠. 가림토. 자, 이 사람들이 언제 왔느냐 연대를 따지게 되면은 가림토를 갖고 간 건지 아니면 배달하라 문자를 갖고 간 건지 이게 나오죠. 배달하라 때 이미 이분이 있었어. 두 개 문자가 두 개 있었어. 할아버지가 팔음 이분을 배웠더니 있었어. 팔음 이분 소리가 국어가 여덟 개. 왜? 족속이 아홉 족속이니까.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은 자기 언어를 쓰니까 배울 필요 없고 8가지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두 개를 배우고 문자가 바로 요 문자가 상형문자, 표문자예요. 가림토 상형문자, 그 다음에 소위 가림토 문자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 할아버지가 굳이 부두지에 박 나와요. 자, 요즘도 이야기하고 요 12, 만약에 12 현재에서 추정을 하건데 현재에서 나갈 때 1651년을 약 150년 차이 나잖아요. 네. 요 그러면 몇 대를 거쳐요? 3대 거쳐요. 3대. 3대 거치죠. 자, 3대를 거치면 몇 명이 나올까 사람이? 1대. 그 다음에 10명을 둬요. 10명. 자, 10명을 둬요. 자, 10명이 또 10명을 둬. 그럼 100명이 둬요. 100명. 자, 한 번 더 내려가. 1000명. 그죠? 네. 천명이 되고 이걸 합하면은 천명, 최소 천명 이상 돼요. 그런데 20가라고 그랬어요. 20가. 20가. 곱하기 20. 몇 명이에요? 20이 20승 아니면?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요거 한 300명 잡고 400, 500에다가 만명째 그러니까 최소한 2천명 이상인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면은 이 가는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요 집안에 10호가 있어. 10호. 호가 10개야.
방문을 갖고 있는 집이 몇 개란 말이야. 원래 저기 시골에 가면은 조가지, 김가지, 박가 동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면은 보통 20집, 10집 이상 있어. 맞아요. 예. 그래서 10집에 10명씩 살아. 그러면은 100명이 돼요. 그죠? 곱하기 20가니까 2,000명이에요. 최소한. 제가 수학을, 사수를 잘하기 때문에 다 계산한 거예요. 누르국의 20가가 야곱의 12 자손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중에서 누군가가 살 수도 있어. 요 바로 자손이 아닐 수도 있어. 죽고. 후대 한 3대쯤 돼갖고 올 수도 있어.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의 남자예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우르 시대? 12 한국의 우르 출신. 그 동이족 출신이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아담이 그럼 아담과 이브가 그럼 뭐 지금 우리 자손, 메인 자손. 동양이 아담과 이브는 서기전 4,000년경이고 네? 서기전 4,000년경. 서기전 4,000년경. 하대가 나라 세울 때쯤 약 100년밖에 차이 안 나요. 왜냐면 3,898년에 연대 계산이 그 연대 계산이 어디 저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요 제가 다 계산 다 한 거예요. 네? 성경에 맞아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계산해. 예, 저건 나. 어떤 사람은 4004년이 나고 어떤 사람은 4012년이 나고 몇 년밖에 차이 안 나요. 또는 4024년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몇 년 차이 안 나. 4000년을 보면 돼. 4000년. 야. 여기 이제 아담과 이브를 기준을 했을 때 근거가 그러면 성경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네? 성경에 예수의 족보가 나와 있어. 아 그리고 세계사에도 있어요. 역사. 족보에 나와 있어요. 세계사에도. 그걸 내가 인데 다 계산했다니까. 아담은 4,000, BC 4,000년이면 정확히 맞고요. 맞아요. 예, 네, 그거는 계산이 좀. 네, 계산이 나와요. 다음은 맞는데. 그리고, 이게, 왕의 대수가 중복되는 해가 많아요. 그걸 다 계산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약 4,000년 나와요. 아담, 이거. 그러니까 저기, 보면 맞아요. 동이족, 아담도 동이족이었다. 그 다음에 성가도 동이족이었다. 네. 이런 게 다 맞는 건가 봐요. 아, 자, 그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을, 그걸 자세한 설명을 해. 그 성가가 우리나라 마귀교전에 교전에 나오는 건 알죠? 한국에서는. 마귀교전에 나오는 건 알지? 교전에 나오는 건 아니고. 교전에 나오는 게. 그래서 성경을. 제가 성경을 네. 80년도 초에 네. 족보를 다 계산했다고요. 예수님이 족보를 가져오다가 성경에? 예,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사대복음서 나도 그 연구한 거 연구한 바가 있었네. 오 연구하셨구나. 연구하셨어요. 아니 저는 역사기 때문에 성경을 저 역사서에 다 나와요. 네. 아 좀 동의. 네. 자 우리가 한국시대 때 이미 구속이 있었다 그랬어요. 구속. 제일 중요한 구족. 구족이 뭐냐 이게 구족. 구족을 또는 구한이라 그래요. 이 한국의 한자가 구족을 구한이라 그래. 즉 형제들이 형제족이 아홉 족속이 있다. 이게 언제부터 형성이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할게 구이하고. 동의하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모르면 만날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역사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 측에다가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자, 부족은 언제 형성이 됐냐면 한국 시대가 서기전 7,197년부터 3,897년까지다라고 얘기했죠. 자. 하비르 고원에서 북쪽, 동쪽, 서쪽, 남쪽으로 간 게 서기전, 사방 군부가 서기전 약 8,000년경이에요. 8,000년경. 그래가지고 약 근 1,000년 정도 이동을 해요. 동서남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기전 7,197년에 천산주. 아니, 따진 말은? 천산. 조금 기다려. 이 천산에다가 황궁 황궁씨 할아버지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이게 글자가 황궁씨 할아버지가 천산에다가 수도를 삼고 다스리
천사는 지금이 어딘가요? 제일 첫 번째 천사는 천산삼배. 우르무치 천산. 네. 왜? 방향으로 따질 때 파미로 모으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남쪽은 인도, 서쪽은 수메르 기업, 카스피에, 동쪽은 북내주라 해가지고 양자강류에요. 중국에서 천산삼배는? 켄시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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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산삼배. 네. 여기 황궁시. 황궁시. 황궁. 황궁시. 이 황자는 물을 황자인데 황자 중앙을 이야기해요. 황궁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요, 부도지. 자, 이 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게 지혈자야, 지. 구멍 혈자, 지혈자. 그다음에 요거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어. 이게 활궁자가 아니구나. 아, 활궁, 업을 깐 거지. 활궁자도 비슷해, 피라미드가. 계단 모양이니까, 계단. 응? 계단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제 궁이라 그래. 하늘 집궁이에요. 하늘 집궁이다. 한자로. 하늘, 하늘 집궁. 실제로 요렇게 생긴 피라미드가 아, 아메리카에 있어요. 남아메리카에. 위에 재단을 만들어놨어. 엄청 많지. 네. 피라미드 위에다가 집을 만들어놓고 재단을 만들어놨어요. 자. 서기전 8000년경에 이동을 해가지고 서기전 7197년, 즉 7200년경이래요. 대략적으로 보면 약 1000년에 걸쳐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정착을 해요. 공산남북으로. 여기는 중국 대륙 남쪽. 중국 대륙. 여기는 천산 몽골 만주.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당. 그 다음에 요거는 서쪽으로 수메르 지역, 이란, 이라크, 카스피해 지역, 유럽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 지역. 인도는 그냥 이제 남쪽으로 바로 직방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가지고 천년 후에 서기 전 6100년경 6100년경에 유인시가 등등이 돼요. 유인시. 황궁시, 유인시. 유인시가 서기 전 6100년경부터 서기 전 5000년경까지 있을 약 1100년간, 1000년간, 1100년. 이 유인시가 한 단 고기에 의하면은 요 밑에 한인시가 있어요. 한인시가 있는데 요거를 중천이라 중천시대라 그러고 요거를 선천시대라 하는데 바로 누구냐? 라반이에요. 라반시대를 선천시대라 그래요. 라반은 이제 우리말로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마 이제 그게 불경에 나반존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나반존자? 응. 불경에. 응, 불경에. 나반존자가 같은 말. 불경에는 뭘 저기 해놨죠? 다시 오는 미로? 아니지. 아니요? 독생자. 독생자? 독, 독승자. 독승자? 응. 홀로. 홀로. 독박자. 독박. 독박자? 응. 아, 깨달음을 얻는 거. 그렇죠. 홀로 깨달음을 부처님이야. 부처님. 원래 부처님. 아니 부처님 중에서도 나반존자라 그래요. 나반존자가 따로 있잖아요. 나반존자 따로 있어. 석가, 아니, 석가 부처요? 이전에. 석가 이전에요? 네. 응, 석가 이전에 부처님. 이 나반존자가 바로 유인신인데 산신 할아버지야. 산신 할아버지. 산신. 산신. 저기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 있어요. 삼성각 또는 산신각이 있어요. 네, 삼성각. 산신각은 산에 주인, 신을 모시는 데고 삼성각은 삼성각이라고 해요. 산신각도 있고 삼성각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삼성각은 바로 한인 한 당근 할배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산신각은 대표 유인신을 모시는 데 최초의 산신, 최초의 산신이에요. 아바는 최초의 산신. 최초의 사진이 유인 씨가 나반이기 때문에 나반 존자가 호랑이를 데리고 있다니까 항상. 호랑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요. 산신이 바로 산왕이고 산왕
그 밑에 산군이 있어. 호랑이가 산군이야, 호랑이가. 호랑이가 산군이라고 해요. 호랑이는 사랑의 사자 내지는 신부. 호랑이를 산군이라고 해요. 사랑이 원래 사실이에요. 선왕당, 선왕당 하죠, 선왕당. 선왕당. 저 바닷가에는 선왕당이라고 그러고, 선왕당이야. 여기 말이 되냐, 우리나 선왕당. 근데 산신, 산신은 이야기, 산신. 산신은 무엇인데? 호랑이는 산군이고, 군, 군. 주인은 왕이고. 유인시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스려요. 그 다음에 한인씨가 쓰기 전 5000년경부터 쓰기 전 3900년, 3897년까지 약 1100년 이렇게 다스려요. 그런데 바반이 결혼할 때인가? 바반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바반하고 바반 777 결혼했어요. 결구직량 이야기한데 7월 7일 나오잖아요. 7월 7일 날 증화수도 놓고 서로 마주보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게 나와요. 나반하고 아만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나반은 왕이 임금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특징이 많았는데 왕으로 즉위할 때 동서남북에서 청룡 백호 주조 주자 현무가 춤을 추면서 축하했다. 그게 이제 풍수네. 풍수에서 이렇게 나와. 청룡 백호 주자 현무 중앙은 관궁이라고 해요. 몸족 곰 용 호랑이 곰 새 거북이. 이게 나반 존자가 기대한 나반 존자가 결혼할 때인지 왕으로 즉위할 때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때 축하했다 나와 있어요. 청룡 동쪽에서는 청룡이, 서쪽에는 백호가, 남쪽에는 주자이, 북쪽에는 현무가 춤을 추고 축하했다 나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오후가 승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시 시대 때 이게 오부제예요. 오부. 오부고 한일시 시대 때는 뭐라 그래요? 오가. 오가 제도. 오가 제도는 뭐예요? 도, 개, 걸, 윷, 모에.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 이렇게. 한일시 시대 때는 오가라 그러고 유인시 시대 때는 오부인데 청룡. 풍수에서는 풍수 사신도, 오계 사신도 예 들어봤죠? 청룡 백구 주자 현무 황궁 이렇게 있어. 오계. 그런데 황궁은 뭐예요? 아, 황궁. 황자는 중앙이란 뜻이고, 궁은 곰이란 곰. 곰이 그 당시에는 오계 시대 때 계륵이다. 계륵. 중앙. 가위륵. 오우리. 가우리. 중앙이란 뜻이에요, 황은. 궁은 궁족이고. 여기는 용족이고, 호랑이족이고, 거북이고, 여기는 공황족, 이렇게 지고, 토템이, 이렇게 지고, 오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나중에는 한일시 시대 때는 오가로 해서 고객을 유목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미 풍수가 정착이 됐어요. 풍수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 이 풍수는 마구 시대 때 이미 근원이 있어. 마구시대 때 역과 풍수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역과 풍수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붙어 다녀요. 왜? 이제 역은 하늘로 칠 때는 하늘에도 청룡백구 주자 힘이 있어. 그죠? 성격이 됐었는 것 같아. 어차피 상상했던 거 있어. 상상의 동물은 동물인데 실제로는 있고 성격의 내성물이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비유가 되기도 해요. 호랑이는 실제로 있잖아.
거기 실제로 있고, 공항, 제 말고 저기, 공항과 비슷한, 뭐지요? 시 있잖아. 공작체. 그런 형태가 있고, 요만, 자, 이게 실제로, 나중에 상상의 동물을 다 돼버리는데, 실제로 대중물, 유적으로 공룡을 보잖아요. 그 동시에 봤다는 거야, 아직 보면. 네. 공룡의 자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임들, 성장. 이런 식으로 오브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 역과 풍수가 왜 떨어질 수 없냐면은, 역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고, 풍수는, 쉽게 말하면 풍수, 지리라는 지리. 땅의 위치라고 하죠. 그럼 왜 땅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아, 땅도 변하지. 하늘에도 주작 청룡백구 7수가 있어요. 28수. 그렇죠. 땅에서는 방향을 잡고 좌청룡 500구, 남주작 북평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역은 땅에서는 이제 오행으로 나요. 오행. 음양 오행으로 나요. 음양 오행은 하늘에서 음양 오행은 해와 달 음양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수가 목금 토 오행이에요. 네. 땅에서는 밝은 곳, 어두운 곳, 밤과 날, 음양이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중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수화목금토, 이게 오행이에요. 수화목금토. 나중에 철학 이야기 말씀 드릴 거예요. 사람도 음양과 오행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크게 나가고. 그리고 앞과 뒤, 뒤를 양이라고, 앞을 음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네. 전자고. 몸 속에 오행이 있잖아. 오장육부. 오장 오부들은 오장육부, 육장육부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천지인이 원래 하나인데, 근원이.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 소리. 그래서, 구족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바로, UNCCL 때 구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시대 때 이미 아홉 족속의 나라가 12한국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요 UNC 시대 때 이때 이미 구속이 형성이 되는 이때 이 이전에 한국시하고 UNC 시대 사이에 구속이 이미 형성이 되고 정립이 됐다 이 소리예요. 아홉 족속이 구족이 형성이 돼가지고 한인시 시대 때 구황, 구황이 다스렸는데 플러스 3 해가지고 12한국이에요. 자, 이 3은 뭘까요? 3은 추정컨대 풍계 우사 운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화신 게 아니냐 나라가. 그래서 총 12한국이라 그러는데 왜 12한국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다 품하는 조금만 안 쉬어. 5분만 쉬어요. 5분 쉬었다 합시다.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교 좀 드시고 하세요. 여기 6시 20분입니다. 여기 위원장님이 교 좀 사오셨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물 하나씩. 감사합니다. 물 하나씩. 두 개씩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사오셨나? 화장실 앞에. 우리 바로 문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요. 아니, 봐, 어디서. 아니, 근데 여기 가게는 왜 이렇게 비싸지? 여기, 비싸. 자, 우리 이쁜 언니들이 이거 사왔네요. 자, 드세요.
블랙커피. 그게 하나가 두 잔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런 맛일까 근데 비싼 값은 향이 좀 더 맛있네. 이 중에 하나가 종이. 아 이거 너무 세다. 그저께요 사장님 선생님 그저께 제가 그 스카우스토리에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와 부처가 원래 한국인이다 그렇게 그 글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인도주의 환단국이 그리고 천문 삼신구로 세계 평화 통일하자는 철학이 오고 연구하는 거예요. 장군에 대한 저술이 몇 개나 나와 있어요? 장군요? 네. 수없이 많죠. 아주 많아요. 명나라 앞에 학자들도 이야기해놨어요. 아니 알고 계시는 듯 장군의 저술이 몇 개나 돼요? 장영선 대표님. 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게 부도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교리 좀 있으셔요? 네? 교리 부도지하고 한단국이 두 가지. 우리 저는 대종교. 대종교요? 예, 대종교. 언제 한번 보실게요. 대종교 한번 오세요. 아, 대종교세요? 예, 종교로 초월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예. 저기 쪽은 없으세요? 통일교? 통일교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일교가 문 내렸잖아요. 세계 뭐 내렸어도 가족 협회라고 하잖아. 교리는 교리가 다 가면은, 통일해야지. 저기 우리 선생님처럼. 맞아. 부처님도 모셨고. 다 들어야지. 요게, 우리나라 역사에 다 맞아. 허용해야지. 중용백고 쪽인데. 세계 역사. 인류 시원의 역사. 인류 시원의 역사. 그래서 중용 메이로다야. 백호 같은 거. 근데 결국은 하늘로 간 거예요. 맞아. 통일교뿐이 지금 한국 교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알았어. 네. 그러면 대성교 쪽에 유권을 한번 소개해 시켜 주세요. 네. 네. 제 명함 하나 드릴게요. 대종교는 일요일날 11시에 오면 돼요. 홍제동에 있어요. 당분의 아버지가 누구죠? 황일란. 황일란. 한 살만 해요. 황일란은 언제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황일란. 저좀 수사서래요. 기가 모아가지고. 고불산 하늘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비싸서 그런 어쩐지 비싼 값을 하네. 그게 맛있지? 승질을 냈더니 비싸다고. 그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건 우리 이제 게임 회사인데 게임으로 또 지금 새로 만들어. 여기 볼까요? 여기 노래하는 팀들하고 우리는 저런 역사, 교리, 종교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무궁화잖아요. 그래서 네. 무궁화 아셨잖아. 아까 봤잖아. 네. 우여파. 여기 바로. 저 이분은 종교니까 저는 힐링 강사. 근데 다 이런 걸 좋아하시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안에 사찰이 있어요. 천안에 사찰이 있어요. 이게 한번 1박 2일 공부해 드서 좋지 뭐. 진짜 아니 그런 장을 펴놓기 모시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근데 다 돌아다니려면 힘들어. 한꺼번에 모시면 되지. 우리랑 같이 그리지. 백호, 황홍. 황홍이 두 가지예요? 네. 그게 나중에 역사 중고. 아니 아니 이거 먹어. 이거 장이 너무 많아. 나중에 전쟁 이야기 할게. 장롱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이유가 거기 있단다. 호랑이와 곰이 싸웠다. 결혼할 때 아니고 싸웠어요? 네, 아, 호랑이와 곰 싸웠어. 맞아. 황제였는데. 그걸 지금 가르치는 주로 역사 다 만드시죠. 그게 뭐예요? 어디서 그 결국에는 신이 만물 얘기하시는 거고. 홍사문화 하겠습니다. 아, 홍사문화 하셨네. 다들. 뭐든지 진짜 맛있잖아. 근데 크면 안 맛있는데. 이렇게 고르기 쉽지 않은데.
고르게 아니 내가 종업원한테 그 저기 이거 파는 사람한테 되게 꿍시런 걸어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비쌀만 하네 나중에 청구 3인한테 청구 3인도 약할 건데 이게 중동 거울이에요 중동 거울 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게 뭔 차이예요 그러면? 꼬리 꼬리, 꼬리 차이가? 꼬리? 그게 이제 차이를 아직 못 밝혀 그러니까 아니 저건 뭔 차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있죠 네. 이게 목에다 거는 끈을 넣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끈 네. 그 다음 요거는 방울 방울도 하나가 있고 하나가 네. 있고 둘이 있고 세 개가 있고 그거 대표, 저기 대표님이 대회 다 찾으래요 고리의 차이가 뭔가 등마자료도 다 찾아내서 고리가 바로 이제 천국에 나오는 고리 고리? 어. 몇 개까지 있는 거예요 고리가? 다섯 개까지 찾는 다섯 개까지? 우리나라가 5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일곱 개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궁금한 게 그 청동방울, 청동거울, 청동검을 네. 청부인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 그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딱 찍어놓고 질문하시면 돼요 조금 참으시랴 역사학자들이 구이, 동이 이거를 막 구분을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듣다 보면 그냥 저 배달할 때까지 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당조선은 그냥 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실제로는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 구이하고 동이가 다르냐 아까 구한 구족은 이미 쓰기 전 6200년 전에 이미 승립이 됐어요. 형성이 된 구족. 그래가지고 12항국이 구항이라 그래. 구항. 구항이 한인 할아버지의 아홉 형제가 나누어 다스렸다 이야기하는 실제 나라 개수는 12항국이라니 아... 나라 개수는 12항국이라 하는데 예, 그 중에서 한인의 나라가 제일 크다 그랬는데 플러스 1이에요 응? 그게 한인의 나라 그래서 13이 돼요 원래 율법이거든 자, 이 12항국은 각각 지역을 나눠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고 요 한인의 나라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나라 전산을 수도로 해서 수도가 천산이에요 수도 여기 이제 수도가 어디 천산이냐 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 하미르 고원에서 동북쪽으로 가는 이게 천산이 황궁시대 천산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여기 또 진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진산입니다. 300이네요. 이렇게 이동. 요 천산이 바로, 만주에 있는 천산입니다. 만주. 지금 이름이 다 아니, 얘기해보면 전부 성경. 정확하게 안 나와요. 추정을 하면은 대흥할령 산맥. 대흥할령 산 쪽에 이제 제천단이 있었다는 소리고. 제천단이? 그 밑에다가 수도를 정했다 이 소리예요 천산은 이름이 천산이 아니라 천산꼭대기는 천천단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산꼭대기 못 살겠다 맞아요 태백산도 마찬가지예요 태백산 정상에는 제만 지내러 갔다 그렇지 그 밑에다가 신실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을량 산 쪽에 하고 그 지역은 이제 만주 만주가 한인시 나라의 중심지다 그게 바로 강문조선의 진양 땅이에요 만주선이 진한 땅인데 만주 쪽이요 만주가 그러니까 하늘에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 올라와서 제사를 지는 거죠? 그렇죠 삼국대 있자 이 12항국은 어떤 나라가 있냐 봅시다 12항국 Thank you.
미국. 이 한자는 아무 뜻이지요. 이두야, 이두. 그 당시에 한자가 있었어도 길이 음을 딴 글자라고 보면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당시 음을 표기한 글자다 보면 돼요. 빌리구. 글자 비리. 빌리구인데 지금 이게 어디냐? 지금 어디 쪽이냐? 그걸 자 추적을 해보면은 브리아트. 브리아트? 아니 있어. 나라가 있죠. 소련 동남쪽에, 시베리아 쪽에, 몽골 북쪽, 몽골 동북쪽에 브리아트 공화국이 있어요. 그게 비리국이 아니냐? 제가 이제 추적을 한 건데도 그게 맞아 또 수메르 국이 있는데 수메리국, 자 양궁국이 있고 이제 한자로 표기해야 되는데 한자 포기 하나 우리나라 포기 하나 그게 그게니까 한자는 뜻이 없어요. 네. 자 우막한국. 그다음에 후다천국. 후다천국? 구다천국은 이렇게 표시해요. 아, 내 천자. 말을 땄다 보면 돼요. 구다천국. 그 다음에 일군국. 일군국은 좀 뜻이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한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야, 한국 시대 때, 이런 한자를 썼다라면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글자 자체가 배달할 때부터 정착이 되어 있고 다리 구호이기 때문에 뜻을 따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루구. 그 다음에 객현 한국. 한국이 나와 한국이. 이 한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액구. 그 다음에 내부여부. 그 다음에 산하바구. 그 다음에 선비국은 지금까지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선비국. 그 다음에 선비국이 어디에요? 선비죠. 선비죠? 선비국.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때부터 존재했던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수미리국. 여기 합해서 12국이. 그 다음에, 여기 땅에 천해라고 있어. 천해. 하늘 바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거를 북해라고도 한다. 북쪽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해. 총 다섯 해가 3301년인데, 혹, 63,182년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3,301년은 100% 확실해. 부도지하고 완전히 일치. 거의 99.9%. 자, 근데 63,182년은 한단국에 그냥 글자만 쓰여져 있고 상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마고 시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가지고. 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경하고 같습니까? 63,182년. 아니, 성경이 안 나와요. 성경도 없고. 성경 아니고 기록이 한단국이. 연수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천해가 북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거든. 네. 이 북해를 우리말로 지금 읽으면 북해죠. 중국말로는? 중국발로? 저요? 네, 베이하이. 베이하이? 바이하이 또는 베이하이. 베이지? 바이칼? 아, 바이하이. 바이칼. 이거 바이하이 있죠. 바이하이. 이 바람은 리얼로 왔다 갔다 해요. 자, 물, 야, 물을 볼 때한테, 말 배운 애한테 물 해봐라. 위. 이자 변형이. 왜? 혀가 짧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표적인 바람이 프랑스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래 물들어 한 말이 에?
음을 그리 부른다 이거지. 소리가 그렇게 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독자가 그 저 바위가 겨워. 네, 해가 하이가 겨워. 누벨. 이게 초성과 끝성이 이렇게 발음하면서 붙여놔서. 자, 네. 요게 이제 프랑스 말로 누벨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요게 누베이. 누베이어 이렇게 나와. 누베이어 하고 발음하는 단어가 있어요. 즉, 리얼 이 발음을 애절 발음의 경우에도 이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에 똑같아요. 부여, 우리가 부여 하잖아, 부여. 부여가 벌이에요, 벌, 벌. 불, 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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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이 발음. 이게 변형되는 거야. 이 바람을 이열로 왔다 갔다 해요. 스라벌, 스라부여야. 자, 그런 식으로. 이게 북해가 그 당시 원 발음으로는 배하인데 이 배가 바이다. 바이하이. 그래서 바이칼, 바이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추정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밝은 거울 해서 바이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이도 오만적인 해석이 다 나오는데 북해이기 때문에 음을 따지면은 바이하이다. 바이하이가 지금 변해가지고 바이카 센 발음으로 나온다. 그쪽은 그렇게 추정해요. 세게 하는 거. 세게. 바이하이, 바이하이, 바이카. 세게서 제일 깊은 발. 자, 깊은 비리국은 바로 브리아트. 실제로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국은 비리국의 바이하이, 바이칼의 서쪽. 그 다음에 일본국은 교리로 따지면 5만이 떨어져 있죠. 5만이요? 수미리국에서, 수미리국에서 5만이 떨어져 있죠. 동서 2만이, 남북 5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본국은 저기 연해주 쪽에서 이 서북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저 영국 저기 스웨덴 이쪽으로 가버려, 북유럽 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이 족속들의 후손들이 후예들이 스톤헨지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스톤헨지가 서기전 2000년 이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일본국은 조공을 북부의 시대까지 약 서기 전 200년 경까지 조공을 했어요. 120년 전까지, 120년, 서기 전 120년까지 조공을 해요. 조공은 어디다 했어요? 북부요. 북부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오는 거예요.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반년 동안을 걸어서 오면 걸을 수도 있어요. 걸리는 거. 옛날에는요, 한 달, 두 달이 문제도 아니야. 말에다 싣고, 낙타, 말 이런 걸 이용해서 말에 하루에 한 30리를 가거든. 30일을 가는 단위로 해서 200일 걸린다, 뭐 며칠 걸린다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다니까. 그래서 5만 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막항국, 구다천국. 구다천국은 그 사람은 이제 캄차카 반도라는 데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네요. 추정을 한 거지. 우루국은 서쪽에 있다니. 우루국. 왜 우루국이 서쪽에 있냐면 이 루자가 별자리 붙자다라고 보면은 서쪽에 있어요. 서쪽. 야 저기. 아 내가 서쪽이라고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거 별자리. 청룡 주작 청룡 백화할 때 서쪽에 있는 바야 별자리가 규루 위레오 필자산 이렇게 나와요. 루 루자리 길이 나와요. 그래서 서쪽이 나네요. 유수로? 네? 유. 유수로 몇자리 설명한데 서쪽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유놀이판이 바로 그 28수 그림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해는 한국 부모의국구 애국여국 이런 나라 이름이 있어. 스나바고 선비국은 최근까지도 있었대요. 근데 쟤는 몇만 년 된 거예요? 엄청 잘 겪고 갈 때 있죠. 말은 선비족이 최근까지도 있었잖아. 저기 오대식국까지 장난 없을까? 수메리국. 수메리국은 수메르가 아니고 서머르. 서머르가 바로 성스러운 물, 소머리. 소머리.
구슬거리 구슬이가